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죄송합니다. 카레가 레아리다의 캐리모드 에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에드온은 바로 좀비 모드입니다. 좀비 모드가 아니라 좀비 NPC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모드에 있는 기존의 좀비 말고 새로운 좀비들, 전혀 새로운 좀비들, 다른 종류의 좀비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시죠. 자, 이 애드온은 VJ 베이스라는 선행 애드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VJ 베이스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NPC를 다운받으셔야 멀쩡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VJ 베이스, 좀비스 부분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좀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 번지. 번지야 뭐야? 이 좀비한테 맞게 되면은 자신의 몸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화염 좀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아유, 걸어오는 거 봐. 콜롬비아. 자, 화염 좀비.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크랩레스 좀비들, 얘네들은 전부 그냥 헤드크랩만 제거한 좀비들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능력은 자, 다음 드래기. 이건 뭔 좀비지? 이건 얘가 사지가 없나? 얘가 사지 갖고 둥둥 떠다니는 애인데요? 이건 이거대로 무섭다, 야. 자, 다음. 패스트 좀비들. 패스트 좀비. 이 좀비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모습들의 패스트 좀비입니다. 어우, 시끄러워. 자, 이렇게. 가만있어봐. 얘네들한테 만약 맞게 되면은 스피드가 느려져가지고 계속 둘러싸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가만히 있어봐, 얘야. 가만히 있어봐. 자, 패스트 좀비 1은 이거는 좀비가 아니라 외계인 아니야, 이건? 이거 좀비가 아니라 외계인인데, 이거? 자, 2번. 얘는 좀 그나마 좀비 같네요. 자, 3번. 얘도 좀비냐? 아, 방독면이 덜 벗겨졌구나. 그래서 외계인처럼 보였구나. 자, 다음 테스트 좀비 4. 테스트 좀비 5번째. 자,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성능은 전부 같습니다. 자, 테스트 좀비 6. 야, 얘는 아예 피부병 걸렸나봐, 얘는. 자, 이렇게 총 6마리의 좀비들. 얘가 제일 좀비 같지가 않고 얘는 그냥 외계인 같아, 외계인. 네크로모프 같아. 자, 다음 미니 좀비 보스. 미니 좀비 보스는 말이죠, 일단 이따가 리뷰할 좀비 보스라는 애한테서 딸려 나오는 뭐라 해야 돼, 피레미. 그러니까 잡몹 그런 정도인데, 얘는 좀 잔인하다. 팔이랑 목이 없네요. 거의 드러한. 근데 왜 살아있어? 자, 다음 랜덤 패스트 좀비, 랜덤 패스트 좀비 스포너, 랜덤 레귤러 좀비, 랜덤 이거 얘네들은 랜덤으로 소환하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소환을 하거나. 자, 얘네들을 잠깐만 자, 스포너라는 종류를 가진 그것들은 전부 이렇게 딱 5명씩 소환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얘네들을 처치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잠깐 피 좀 껴야겠다. 오케이, 음악 대장. 자, 이렇게 스포너를 하나 소환하게 돼서 전부 초치하게 되면은 또 다른 웨이브2가 시작됩니다. 웨이브2. 자,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이 됩니다. 무한으로.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랜덤으로 소환하는 거는 이쯤이면 설명하면 되겠죠? 자, 다음 슬로우 좀비. 슬로우 좀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러싸이면 큰일 나요. 데미지도 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우! 이렇게 지속 데미지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출혈로 인한 데미지 같네요. 야, 한 방에 데미지를 30씩 받냐, 왜. 아, 25 정도? 그 정도 받네요. 20? 어쨌든, 굉장히 조금 골치 아픈 애들입니다. 자, 슬로우 좀비는 종류가 엄청 많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야, 무슨 슬로우 좀비가 12가지가 있냐? 자, 이것이 1번. 얘는 뭐 초대형 거인 같냐? 얘는 근육이 다 드러나 있어. 어우, 징그러. 자, 얘는 눈깔이 맛이 갔어. 3번, 4번. 얘도 얼굴 근육이 드러났네요.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얘가 그나마 제일 깔끔하네. 11번, 그리고 마지막 12번. 자, 다음 언데드 스토커. 얘는 그다지 특징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아파. 얘도 마찬가지로 맞으면 느려지네요. 자, 이렇게 얘는 언데드 스토커라는데, 이게 뭔 애지? 뭐 하는 애지? 잠시만요. 아무래도 얘를 따라한 것 같은데, 얘를 베이스로 한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공격 좀 할래? 친구? 얘는 뭐 별거 없네요. 자, 다음. 좀비 보스. 말 그대로 좀비 보스입니다. 이렇게 잡몹을 두 마리 소환하는데요. 얘네들만 일단 좀 따로 처치해야겠는데.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처치하게 되면은 얘가 또 따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소환 안 하니 왜? 야, 아까는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자, 모습은, 아파. 보스 데미지가, 야, 70이나 되네. 미친. 야, 두 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네. 와마. 자, 다음 좀비 헐크. 얘는 굉장히 센 좀비입니다. 이 헐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맞으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데미지도 굉장히 센데, 449. 오메, 야, 100 얼마 정도. 잠깐만. 내가 체력이 몇이냐? 200으로 설정해보자. 데미지가 얼마인지 한번. 아우, 아파라. 야, 75? 아니, 65. 데미지 65에다가 맞게 되면, 아우, 넉백을 당하네요. 야, 데미지가 랜덤인가 보다. 100도 내고, 몇도 내고. 모르겠다. 어쨌든, 뭉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리즈, 좀비 패닉. 일단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비 패닉 1, 2, 3, 4. 자, 좀비 패닉. 야, 얘는 좀 멋있게 생겼다. 나만 그런가? 자, 두 번째 좀비 패닉. 그리고 세 번째, 얘는 경찰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 군인. 자, 야, 나는 얘가 제일 취향이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한번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파. 자, 지속 데미지를 받네요. 연타 공격도 하고. 자,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랜덤 좀비 스포너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고. 한번 둘러싸여 봅시다. 우와! 우와! 나 오마!
우와, 우와, 나 죽어. 나한테 까네, 나. 자,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면은 끔살 당합니다. 끔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감원을 꺼내야지. 자, 니놈 좀비들 내가 다 처치해주마. 이 음악 대장에 매일매일 기다려로. 바람바람. 자, 참고로 스폰으로 소환했기 때문에 죽여도 계속 소환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제님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